네,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상대방의 근황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볼게요. 어, 상대방의 근황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은 뭔가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이게 1 번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좀안 좋은 일이 있었다 싸웠다거나 이별을 했다거나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뭔가 개인적으로 뭐 굉장히 좀 음~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 느낌 잠도 제대로 잘못 주무시고 계실 것 같고 거의 막 새벽에도 깨 있는 상태로 막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돼서 잠도 안 오고 불면증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상대방이 약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 되게 잘 보여야 하는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굉장히 밝고 막 웃을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지만 그냥 억지로 웃고 음. 그 자신이 뭔가 한 일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거나, 내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자랑을 해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척을 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상대방은, 음, 예를 들어서, 1번님과 육체적인 스킨십이 뭔가 빠르게 나간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음 이게 막 1번 님과 그러한 스킨십을 나간 게 싫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계속 생각나서 좀 약간 미치겠다.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그런 육체적인 스킨십이 없었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상대방은 좀 1번 님 관련으로 아니면은 정말 저는 이 상대방과 아무런 뭐 일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어떤 일상 속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심각하게 많이 받는 일이 있다 상대방이 어떤 것에 집착을 하면서 그 집착에서 비롯되는 걱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일번 님에게 어떠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이제 1번님에 대한 속마음인데, 어, 아까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분명히 1번님과 관련된 생각이라든지 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번님을 생각할 때, 이제 멀찌감치해서 1번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막상. 상대방은 1번님에게 잘 다가오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는 이제 상대방이 1번님을 보는 그 시점 자체가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 포커페이스를 하시면서 지낸다고 했는데 자신은 힘든데 안 힘든 척을 하는 거지만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의 모습은 어, 뭔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고 나만 이런 것 같고 1번은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그냥 딱, 딱 생각했을 때일 번은 내가 굳이 일본의 근황을 볼수 없어도 걔는 개답게 잘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음이 관계는 망한 것 같아. 그냥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잠못 자고, 그냥 이러다가 뭐 끝나겠지. 1번은 지금쯤 나를 잊었거나, 뭐 나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1번님에 대한 속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이다. 1번님의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비롯되는 뭐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상대방 시점에서 생각하는 1번님의 모습이라든지, 진짜 뭐 1번님의 근황 같은 거를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의 모습은 그냥 그 사람답게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굉장히 당당하게. 여유롭게,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전혀 어떤 결핍을 느끼지 않으며 잘 지내고 있을 것 같다. 음, 그런 감정을 느끼시기 때문에, 1번님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좀 비루해지는, 자신이 비참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끼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상대방은, 유독 1번님을 생각했을 때, 1번님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비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 1번 님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약간 자신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감정도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상대방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유를 볼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나왔는데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의 1번 님의 모습은 어 1번 님을 이해를 잘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상대방 시점에서 1번 님의 모든 뭐 조건이 됐든 외모가 됐든 뭐가 됐든 1번 님의 존재 1번님의 가치 자체를 좀 높게 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속해서 1번님보다는 자신이 좀 덜하다. 자기가 어떤 조건이 됐든 배경이 됐든 능력이 됐든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조금 1번님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단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은 상대방 시점에서 1번님은 그냥 이상형 그 자체? 그러니까 자신이 받 던 여태까지 봐왔던 나랑 엮였던 이성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1번 님의 조건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어,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을 좋아했었다. 원래 내가 저런 사람을 옛날에 봤었다고 해도 그러한 특징이 1번 님에게 더 강하게 있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든 아니면 간간히 연락이라도 하고 있던지 간에 상대방은 1번 님에게 뭔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 관계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싶은 그 마음의 농도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내가 빨리 1번에게 연락해서 내가 빨리 1번에게 무언가를 해서 이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 우리가 운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일방적으로 상대방은 1번님이랑 알게 된지 오래됐든 아니면 뭐 짧게 됐든 1번님을 알게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좀 반했다. 약간 금사빠 식으로. 근데 상대방에게 원래 금사빠 기질이 있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1번님을 알게 된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좀 좋아해져 버렸다. 너무 급하게 빠르게 반해 버렸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laughs> 음, 그렇다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2주 이내에 상대방이 곧 1번님에게 보일 행동이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1번님에게 보일 행동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어, 상대방은 확실히 1번님을 보며 약간 자기 자신이 의기소침해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 일 번님에게 자신이 잘 보여야 한다라는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일 번님에게 모습이라든지 자신의 조건 같은 것을 굉장히 부풀려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거짓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어, 뭔가 이 상대방이 일 번님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 음일 번님을 생각하면 본인이 위축되고 긴장을 하는데도 막상 일 번님에게 다가왔을 때 말을 걸었을 때 연락할 때는 그러한 모습이 일 번님 눈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 막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시점에서 아 내가 1번 앞에서 긴장하지 말아야겠다 1번 앞에서 오히려 내가 1번에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안에 일방적으로 상대방 쪽에서 연락을 하든 말을 걸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1번님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인식이 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모습이 1번님 눈에는, 음, 이 사람이 하는 모습이나 저런 말투를 보니, 진짜 나를 보면서 나의 조건을 높게 사는 건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나를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1번님에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을 해놓고, 아, 이 정도면은 뭐, 1번이 진짜 내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라거나, 내가 자신을 자기를 굉장히 일 번을 높게 사고 있다라거나 뭐 그런 거티안 났겠지 내가 저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티안 났겠지 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일 번님이 조금 얼떨떨하게 반응을 하시거나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라는 반응을 보이셔서 상대방이 그런 리액션이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주 안에는 분명히 뭐 약간 급발진 같은 눈에 그냥 딱 보이는 어떤 행동은 분명히 하겠다. 만약에 1번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온다거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닐지더라도 1번님 눈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SNS에 어떤 것을 올렸다 그러면 아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질투하라고 올린 거구나 라고 느끼실만한 그러한 행동을 상대방이 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2주 이내에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1번 님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인지 한번 볼게요. 음. 음. 1번님이 제가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1번님 눈에 분명히 보이는 행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1번님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 어떤 것이냐면요 아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플러팅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음 굉장히 뭔가 나를 위해서 또는 나 때문에 질투심 유발 같은 같은 것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할것 같은 행동 중에 하나가 좀 예상이 되는 게 만약에 약간 직장 동료처럼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이 괜히 일 번님 앞에서 어 다른 여직원 또는 남직원 음 1번 님과 같은 성별인 사람과 막 놀면서 되게 막 하하호호 즐거운 모습을 보여 주면서 1번 님에게 질투심 유발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그런 모습을 힐끗히을 보면서 아 1번이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재밌게 떠드는 거다 보고 듣고 있겠지? 이런 것을 딱 느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듯한 모습. 1번 님에게 좀 카사노바 같이 나는 어, 주변에 이성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1번님 시점에서는 아니,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에서 열등감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누구보다 좀못 보이는 거, 못나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망상적인, 굳이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1번님이 그 상대방을 보면서, 어, 너는 나보다 조건이 좋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상대방 시점에서는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눈에는 너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님 눈에 딱 보일만한 행동은,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플러팅을 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일부러 나를 의식하고 질투심 유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신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2주 이내 시간을 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1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조언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어, 1번님 역시도 일단, 음, 그 상대방처럼 막 잘난 척이라든지, 아무렇지 않은 척이라든지, 그냥 약간 쇼윈도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번님은 오히려 그냥 아주 모범생처럼, 음, 그냥 그렇구나. 그냥 사람 간에뭐 질투심 유발이라든지, 뭐 시기 질투라든지, 그런 커리, 아니 커리어가 아니라, 그런 키워드와 전혀 먼, 아주 멀리 있는 1번님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상대방이 뭐, 앞에서 뭐를 하든, 이거를 하든, 그냥 1번님은 아주 편안한 그런 표정으로 1번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아,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그렇게 살고 있구나, 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분명한 것은 상대방이 1번님에게 앞으로 2주 동안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말 그대로 쇼맨십일수 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쇼윈도다. 가려진 것이다. 그냥 그런 척, 아닌 척, 태어난 척, 괜찮은 척, 잘 사는 척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진심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번 님이 그렇게 무표정으로... 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서 일본님이 아무런 리액션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 실패인가? 쟤는 내가 다른 이성이랑 저렇게 뭐 재밌게 노는 모습, 내가 이런한 말을 해도 전혀 그 나의 행동에 뭔가 심장이 두근거린다라든지 그러지 않은가 보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하는데, 1번님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또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게 만들고 싶지 않아도, 카드는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1번님이 고지고대로, 음, 그런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2주 동안에, 관계 그리고 과정에서 1번 님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하는지 특별하게 해야 할 행동이 있을지 볼게요 음 일 번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리액션이라든지 뭐 속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 전혀 쓰지 마시고 그냥 일 번님이 해야 하는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최소 말 한마디라도 해봤다면은 마주쳤을 때뭐 안녕 또는 안녕하세요 정도 인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타격과 자극을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님이 그렇게 상대방이 약간 얄미운 짓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도 덩달아서 좀 성숙해진다라는 모습이 있고 상대방도, 어, 내가, 분명히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삐졌다라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라는 생각 정도는 분명히 할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1 번님이 상대방에게 하는 그 평온한 모범생 같은 진지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그 행동이 두 분의 관계에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상대방과 더 이상 잘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좀 진짜 삐지신다라고. 어떤 리액션을 보이신다든지 라 그런 것이 또 그렇게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의 근황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2번님의 상대방 근황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상대방이 뭔가를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거나 최근에 유도, 어, 좀 강단이 있으셨다. 음, 뭔가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평소 성향보다 조금 더 냉철해지고, 음, 더 차가워진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 상대방이, 음, 뭐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 2번님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자신이 잡생각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2번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자신을 좀 일부러 강박적으로 바쁘게 만들어 버린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요즘 굉장히 상대방 못지 않게, 원래 성향답지 않게, 굉장히 좀 감성적, 감수성이 많이 건드려졌다? 요즘 자꾸 감정적으로 치우치신다? 흐트러지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원래 상대방의 성향은 굉장히 뭔가 냉철하고, 약간은 무섭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고 특히나 감정적인 부분에 잘 흐트러지지 않으시는 분인데 좀 그런 밸런스 조절 같은 것을 상대방답지 않게 잘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상대방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실망도 하고 자책도 하고 충격도 받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약간 음, 바쁘게 지내야겠다. 급발진 같은 행동들을 막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지내시는 게 요즘 근황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방이 2번님에 대한 속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어, 일방적으로 이번 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 님을 아주 귀여워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 연락한 지좀 오래됐다라고 하신다고 해도 상대방은 이번 님의 그때 시절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옛날에 이번 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뭔가 귀여운 사람이었다.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귀여웠다. 너무 애기 같은 존재였다. 어, 뭐라 해야 되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은 전혀 그것을 겉으로 티를 안 내려고 발악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내가 뭐 이번 님을 생각한다는 거, 내가 이번 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을 티를 안 내고 싶어 하시는 모습. 그래서 이번 님 시점에서 만약에 이번님이 요즘에 상대방의 SNS나 메신저 프로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같은 공간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은 상대방의 모습은 오히려, 아,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다. 너무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다. 라는 감정을 이번님이 느끼셨을 수 있겠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번님에 대한 속마음은 말 그대로 좋아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향의 상대방을 감수성적으로 건드리는 유일한 존재가, 동요시키는 유일한 존재가 이번님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일방적으로 어떠한 꿍꿍이 같은 거 없이 굳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번님에게 이번님을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티를 냈어도 그 이상의 자신의 진짜 마음만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볼게요. 음. 그런 것이 보여져요. 두 분은 이미 좀 관계적으로 뭔가 만나기 힘든 상황이라거나 두분 관계 사이에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상대방도 이번 님도 이 관계를 생각했을 때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두분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조금 안 좋은,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두 분을 어색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요즘에 이번 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옛날에 좋았던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이유에서도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뭔가 이번 님에게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이번 님에 대한 어떤 감정의 문제 까마디로 그러니까 이번 님이 귀찮다거나 이번 님이 그닥 좋지 않다거나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번 님에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바쁘고 이번 님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었던.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님에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끌렸는데도 그러한 모습을 표출을 한다거나 뭐 티를 낸다거나 이 관계에 좀 본격적으로 내가 뛰어들 수 없었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제 자신이 아무래도 과거에 이번인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지 못했었던 것들이 지금 많이 후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 와중에 상대방의 성향은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후회라든지 과거에 젖어 있긴 하지만, 이것을 굳이 겉으로는 티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음. 그렇다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2주 안으로 상대방이 이번님에게 보일 행동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어 보일 행동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다가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은 연말이다 보니까 뭐 연말 관련해서 어떠한 빌미를 가지고 이번 님에게 연락을 하신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 직접적인 행동력보다는 왜냐하면 상대방은 의심이라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굉장히 재고 따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번님에게 직접적으로 한다 라기보다 SNS라든지 좀 겉핥기 식으로 2번님 눈에 보이거나 신경 쓰이는 범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게 아닌 어떤 행동으로 2번님이 보고 싶다. 2번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상대방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밸런스 조절을 하시면서 자신의 마인드를 좀 컨트롤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어 점점, 그러니까 2주도 2주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2번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좀 짙어진 듯한 경향이 있어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뭐 지금은 그냥 옛날에 좋았던 추억을 간간히 꺼내보는 정도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좀 2번님 생각을 하면 슬퍼지고, 응. 음. 어, 내가 조절이 안 된다, 급발진할 것 같다, 뭐 새벽에 이번님 때문에 슬퍼서 혼수를 한다라든지,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이번님에게 직접적으로 급발진을 하는 것은 2주 안은 아니지만 머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아무래도 2번님 시점에서 좀 답답한 흐름일 수는 있지만 상대방 속에서 계속 그 2번님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성향대로 재고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2번님이 눈치를 챌수 있을 것 같은 뭐 약간 시그널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2주 안으로 2번님이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2번님이 인식하시는 것 아, 2번 이번... 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 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 을 드려도 막상 사. 상대방이 2번님에게 시그널을 보내거나 어떠한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을 작게 해오시면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번님이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아, 얘는 역시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적극성이 없구나. 아, 뭔가 나를 또 이렇게 슬프게 우울하게 만들구나.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서 의욕과 열정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약간 2번님의 마인드가 부정적으로 갈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포커페이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제가 방금 전에도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지만은 상대방은 너무나도 그런 뭐 자신이 이번님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거나 이번님과의 관계에서 걱정이나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겉으로 티가 내, 테 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번님이 그런 상대방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모르다 보니 상대방이 그렇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어 확실히 좀 걱정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아 나는 이렇게 몰입이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구나. 음 그냥 아잘 모르겠다. 그러다가도 아닌가? 저 사람이 또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올래나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쭈뼛거리고 가만히 있기만 하다 보니까 이번 님 시점에서는 분명히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다. 생각도 많이 되고 약간 피해 망상 같은 망상들이 많이 생겨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2주 동안 또는 상대방이 이번 님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이번 님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볼게요. 2번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번님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가 자꾸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두분 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뭐 행동이라든지 그 관계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오히려 2번님이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꽂혀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생각,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2번님에게 오히려 그것이 그냥 더 어떠한 결과도 없이, 뭔가 드러나는 것도 없이 2번님만 힘드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 정확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2번님은 일단 가만히 계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 마음은 어차피 2번님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실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만약에 연락을 하셔도 상대방 쪽에서 답을 하지 않는다면 또 2번님은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의 내가 속마음을 투시에서 볼수 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상, 걔는 무슨 생각일까? 어, 걔는 뭘까? 이렇게 2번님의 일상 속에서 상대방에 꽂혀있는 그 모습 자체가 2번님에게 굉장히 답답하고 좀안 좋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 이안 좋은 결과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2번님이 일방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 님이 계속 상대방의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꽂혀 있는 거에서 어떠한 결과라든지 답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카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마인드로 일단 이번 님의 일상을 살고 계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이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이번 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2번님 혼자만 이 관계의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뭐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번님만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끝났거나 두 분의 에너지가 머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는 절대 해주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두 분의 관계는 이어져 있는데, 카드가 추천하는 것은, 만약에 2번님이 상대방에게 꽂혀 있는 있는 상태로 이도저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2번님이 상대방을 완전히 정리하거나 아, 나는 얘를 끊어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도 지금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잠시 정체시키겠다 내가 상대방을 보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님이 주위 다른 사람들을 물색해도 좋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진전시켜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저는 어이 사람 말고는 차라리 안 만나고 있을래요라고 하신다면은 그러셔도 좋고 그냥 이번님의 뭐 추진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이번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취미라든지. 하고 싶으신 거라든지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뭐라도 하시는 게 좋다.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미련이나 후회만 계속해서 생각해 봤자 2번님에게 전혀 도움 될 것이 당연히 없다. 그냥 2번님의 속만 더 상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상대방의 근황 먼저 확인해 볼게요. <laughs> 일단 3번 님의 상대방 근황에서 먼저 보여지는 부분은 어... 지금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계시거나 어떠한 교류가 있던 없던 상대방은 3번 님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감정적으로 특히나 좀 많이 이랬다저랬다 한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떤 것으로부터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것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만약에 3번 님과 어 지금 현재는 상대방이 3번 님을 뭐 떠나할 수 있는 또는 떠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은 <laughs>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종료하고 싶다. 뭔가를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러다가도 그것에 있어 다시금 열정이 붙는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떠나고 싶은 사람, 정리하고 싶은 사람이 3번 님이다 라고 하신다면 아 3번 님을 그냥 떠날까? 3번 님을 외면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금 3번 님에게 열정적으로 아 그냥 내가 잘해봐야겠다, 내가 뭐 조심해야겠다, 내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상황상 상대방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시라면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그런 곳에서 아 내가 여기를 그냥 뭐 퇴사를 할까 하다가도 아니다 그냥 다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 그 중간에서 계속 긴가민가하고 계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3 번님에게 어떠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상대방이 일단 3번님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뭔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면하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의 개인적인 것보다는 3번님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모습, 속마음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자꾸 극과 극의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3번님에게 어, 3번 님을 떠나고 싶다. 3번 님을 외면하고 싶다. 내가 3번이랑 같이 계속 이 길을 같이 걷는 게 맞나 싶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나는 3번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3번이랑 무조건 같이 늙어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신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3번 님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생각을 딱 확정지었다. 라기보다는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좀 헷갈리고. 헷갈려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는 와중에 상대방은 또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좀 엇갈리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3번님에게 티를 내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3번님에게는 그냥 뭐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을 할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지, 3번님을 두고 이도 저도 못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뭔가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 일단 상대방 시점에서 3번님의 모습 자체가 아이 사람은 나 없어도 잘살것 같다. 나만 과몰입을 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3번에게 무쓸모한 존재 같다. 3번님이 아무리 상대방에게 뭐 따뜻한 말을 했더라고 해도 상대방은 3번님과의 관계에서 공허함을 느끼시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3번님이 뭐 덜 좋아서 또는 3 번님이 질려서 3 번님이 그만큼 잘해주지 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laughs> 일방적으로 이건 정말 일방적이야 상대방이 약간의 피해망상도 있으신 것 같고 그냥 상대방 시점에서는 막연하게 3 번님의 모습이 좀 여유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뭔가가 결핍되지 않은 사랑 받고 내가 나의 전부 진면목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나를 잘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나중에 나만 상처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도 3 번님과 또뭐 대화를 한다라던가 뭐 감정의 교류가 있으면 좀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과 3 번님이 음... <laughs> 같은 선상에 놓인다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나쁜 의도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상대방이 약간 3번님을 묘하게 밀어내는 모습이었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가도 3번님과 또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하면은, 3번님에게 좀 조련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막, 아, 이게 맞는 건가? 막,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다가도 또 3번님이랑 또 기분 좋은 대화를 하면은, 아, 나는 역시 3번밖에 없어. 이거 봐, 내가 3번 이렇게 좋아하잖아. 또 그렇게 빠져버리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러한 과정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3번님에 대한 속마음에서도 그런 좀 극과 극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냥, 이 방금 전에 질문 세 개를 봤는데 다 똑같았어요. 부정이 들다가 긍정이 들다가 다시 시작해보자. 부정이 들다가 그정, 긍정이 들다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모습? 음, 3번님을 두고 이 관계에서 이랬다가 들랬다가 하다가 3번님이 어떠한 뭐 기분 좋은 말이라든지 또 분위기가 좋다 싶으면은 아, 난 역시 3번밖에 없어. 다시 즐겁게 우리가 시작해보자. 우리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계시는 상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2주 이내에 상대방이 3번님에게 보일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어떠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이 2주 안으로 어떠한 갈피가 잡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상대방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면서 헷갈려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 어느 정도의 감은 잡으시는데 그 감을 잡고서 아 내가 3번에게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3번에게 이렇게 말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될대로 되라 식으로 되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음, 3번님을 싫어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자꾸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번님은 상대방이 계속 표현을 하고, 나는 너가 좋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도 상대방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막몇년 동안, 몇달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3번님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도, 어, 상대방은 3번님을 100% 신뢰하거나, 언제 3번이 나를 떠날지 몰라, 라는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신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원래 상대방의 성향이라기보다는 3번님과의 관계에서만 발현되는 듯한 모습이 더 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 3번님이 상대방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게끔, 물론 3번님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뭐 괴롭힌다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일단 상대방은 3번님의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큰뭐 타격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자극을 받는다라고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에 사실 보일 행동은, 지금과 같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데, 지금은 상대방이, 뭐, 미주알, 고주알 3번님에게 뭔가 걸고 넘어지고, 계속 어떤 이슈가 생기고, 뭐, 이랬다, 저랬다,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번 님에게 어떤 그런 티를 잘 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아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으니 그냥 가만히 일단은 지내보자. 시간의 흐름에 맡기자라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2주 안에 3번 님이 이 관계에서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지 볼게요.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과 3번님의 속마음이 굉장히 반대된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다고 상대방이 막 미성숙하거나 3번님보다 정신연령이 낮다라고도 보여지지 않아요. 두 분은 좀 비슷한 느낌이 자꾸 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약간 치근한 상태에서 나도 일단 모르겠으니 이 관계에서 내가 크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어 보자 라는 모습이라면은 3번님은 오히려 2주 이내 또는 그 시간들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3번님은 더 바빠지고 3번님에게 좋은 멘토가 생기고 3번님이 뭐랄까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되는 듯한 모습? 음. 응. 이 관계에서 일단은 아무런 영향을 못 받게 되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3번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상대방의 일상 속에도 좀 파고들 만큼 3번님이 강력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laughs> 3번님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이라든지 그 상대방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관련해서 그것이 3번님의 일상에 범접할 수 없게 된다. 별로 뭐 그렇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뭐 3번님이랑 아주 긍정적인 또는 아주 부정적인 어떠한 이슈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의 일상, 아, 3번님의 일상 속 또는 3번님의 뭐 성향이라든지 3번님의 정신 부분 같은 곳에 별로 그렇게 자극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뭐3 번님이 상대방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뭐 상대방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원래 3 번님의 성향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관계가 안 좋아도 자신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아는 듯한 느낌 이 사람이랑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가 아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지는 한 시간 뒤도 모르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좀 지혜롭게 잘 하시고 타인과 나를 분리를 잘 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불안정하게 행동을 하거나 불안정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을 때도 삼 번님은 너무 아무렇지 않다 두 분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 번님은 이이 주가 지나갈수록 상대방과의 관계별개로 삼 번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바빠진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 번님 같은 경우에는 유독 내가 행동으로 하면은 생각이 안 들어 근데 한창 뭔가 바쁘지 않고 약간 매너리즘처럼 번아웃이 왔을 때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순한 느낌? 3번님이? 굉장히 바쁘면은, 어, 바쁘다. 할거 많다. 아, 아주 피가 싹 도는 느낌이다 싶다가도, 어, 뭔가 할게 없어. 뭔가 방에만 있어야 돼. 오늘 집에만 있어야 돼. 막 이런 상황이면은 약간 축 처지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번님은 굉장히 바빠지고 할 것도 많고 뭔가를 뭐 배우러 다닌다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3번님의 외적이든 내적이든 능력이든 커리어든 그런 것들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어, 오늘 리딩에 있는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에게 별로 어떠한 타격을 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조금 아쉬운 리딩이지만 3번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까지 또는 앞으로 이 관계에서 3번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하는지 볼게요. <laughs> 3번님이 취하셔야 하는 스탠스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어, 상대방과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카드는 3번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가져올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굳이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를 소개시켜주고 금전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물론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3번님이 그냥 상대방과 아는 관계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3번님이 상대방한테 뭔가 배울 점이 많다거나 상대방으로 인해서 3번님의 인생에 좋은 도구 같은 것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3번님이 그냥, 어, 성숙하게, 그래,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일상 속에서 계속 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약간 3번님 시점에서는 얄밉게 구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음, 뭐, 사실상 3번님에게 상대방의 문제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뭔가 좀 시무룩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3번님이 상대방에게 진심이 아니라고 해도 좀 따뜻한 말을 건넨다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3번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일단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 그어 예를 들어서 좀 만약에 연애 관계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상대방과 관계를 완전히 끊는 모습보다는 상대방을 어영부영 데려가면서 또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진행한다라든지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뭐 연애 관계가 아니라 뭐 직장 동료라든지 비즈니스 같은 관계 또는 우정 뭐가 됐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셔도, 설령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내 취향이 아니다. 뭔가, 음, 굳이 그렇게까지 이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아직 3번님이 상대방에게 뭔가 받을 것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금 끊는 것은, 어, 뭔가 끊어내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소홀하게 구는 것은 3번님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관계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3번 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아, 밸런스 조절,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3번 님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를 가끔, 그냥, 아, 욱해서, 아, 몰라, 그냥 하지 말까? 아,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뭐, 그냥, 뭐, 답하지 말아야겠다. 답장 늦게 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욱하는 감정이 좀 드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 3번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과몰입을 어느 정도 지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3번님에게 주는 조언에서 3번 님이 상대방이 싫든 좋든 그저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굴거나 아니면 나의 진심 전체를 공개하지 말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특히 연애 관계라는 전제 하에 이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진전해도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오늘 리딩한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마치 좀 그렇게 약간 되게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고 좀 부도덕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는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도망가지 않아라고 말을 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좀 진행하시는 것이 3번님에게 도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언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3번님이 아무리 상대방이 뭐 질리거나 싫거나 이제 없어도 될것 같다라고 해도 그냥 하다못해 뭐 아주 지난 우정이나 지난 애인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내 주변 지인 관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으로 어, 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 계속 좀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해서 다른 부분을 뽑아봤는데, 역시나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두 분의 관계는 조금, 뭐랄까, 어차피, 그니까, 어, 만약에 3번님이 상대방을 끊어내고 싶다. 3번님이 상대방이 귀찮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먼 미래, 먼 훗날에는 어차피 그렇게 정말 실제로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이라면 3번님이 굳이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조금 상대방이 상대방 쪽에선 약간 안쓰러운 그런 리딩이지 않나 싶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3번 님이 상대방에게 받을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기 전까지만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느 정도 3번 님이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전부 받는다면 관계는 좀 알아서 끝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3번님이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만 정말 마지막으로 볼게요. 음, 아,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laughs> 아니 진짜 뭐지? 너무 상대방이 불쌍하게만 나오고 있는데 3번님의 인생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상 3번님이 정말 스타가 되는 것 3번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3번님의 멋있는 모습을 원 그냥 얻기 위해서 내가 얘랑 연락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뭔가 약간 이제 메신저라는 전제하에 3번님이 굉장히 무표정으로 키키키키를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보아도 똑같은 내용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 단물 3번님이 아직 상대방에게 어뺄 단물이 좀 남아있다라고도 좀 강력하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번올 거야? 아, 귀찮다. 내가 언제까지 얘랑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 하지? 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이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진행시켜 주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 근황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상대방 근황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뭔가 확실하게는 요즘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기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과 상대방이 굉장히 좀 아주 보수적인 상태가 되었다 뭔가 남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요즘에 모든 일에 있어서 흥미를 잘 느끼고 계시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뭔가에 꽂혀 있긴 해요. 이게 4번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어, 뭐랄까 한마디로 방어 기제가 굉장히 날이 선 상태, 남들을 경계하고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지 좀 이런 어, 이누야샤 같은 생각이 강해진 상태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음. 뭐랄까 좀 부정적인 상태, 피해 망상 같은 거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이 꽂힌 것 마냥, 매료가 된것 마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머리 자체가 굳은 느낌? 로망이라든지, 어, 순수함이라든지, 약간 아이들이 하는 그런 밝은 생각 같은 게 많이 없으신 듯한 그런, 뭐랄까 좀, 어, 버석해졌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대방이 4번님에 대한 속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속마음, 아, 상대방이 지금 무언가에 꽂혀있다라고 보여졌는데, 그것이 4번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관계가, 마냥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권태기시거나 이별을 한 상태, 이도 저도 안 되는 애매한 관계 중 그런 식으로 관계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에 더 쏠려 있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상대방이 4번 님의 뭐 SNS를 염탐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본다라고 해도 4번 님을 계속 쳐다보는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요. 상대방은 머리로는 아는 것 같거든요. 사번님을 뭐 떠나야 한다, 외면해야 한다, 회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긴 하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일상 중에 사번님이 생각나고 잊을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특히나 상대방이 비즈니스적으로 본인 개인의 일을 할 때,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금전과 관련된 비즈니스적인 일을 할때 사번님의 생각이 유독 많이 드신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우울한 상태이고 사 번님 관련해서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가만히 있다 보면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 싶다가도 그냥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없어.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인내심을 가진 채사 번을 기다리는 건 외에는 없지 않을까? 이러한 좀 힘이 빠지는 기가 빨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이유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일단 상대방이 지금 4번 님을 무서워하고 계시거든요. 4번 님의 외모나 그런 게 무섭다라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아무리 뭐 급발진을 해서라도 4번 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갔을 때 4번은 나를 바라봐 주기는커녕 그냥 시큰둥할 것 같다. 그냥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사번님이 굉장히 내가 다가갔을 때 나에게 매섭게 대할 것 같다. 어, 화가 많이 난 상태일 것 같다. 제가 아까 상대방이 굉장히 요즘에 방어 태세가 좀 높아지신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 시점에서는 4번님이 본인의 한 10배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도 당연히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나를 당연히 냉한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며 나에 대해서 아무런 리액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뭔가 꺼져. 이제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할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4번님을 일방적으로 무서워하고 있다 사번 님이 자신에게 할것 같은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부정적일 것 같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상대방에게 사, 상대방이 내 담자님에게 사번 님에게 하실 행동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사실 행동 관련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짜져 있어야겠다. 난 가만히 있어야겠다. 적어도 3번이 나에게 아 4번이 먼저 무언가를 하기 전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상대방이 내가 무언가를 하면 안 돼. 난 가만히 있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 3번 님이 질려서 3번님에게 마음이 그 정도로 와닿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이 3번님에게 아무리 뭐 다가가고 노력을 해도 3번님 쪽에서 본인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미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할 힘도 기력도 뭐 열정이나 의욕도 들지 않는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한 장만 더 볼게요. 아, 그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냥 상대방은 자신이 움직이고, 자신이 뭔가 이 관계를 내가 한번 뒤엎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방적으로 그냥 4번님이 자신에게 행동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뭐, 자신감이라든지 4번님의 마인드를 되돌려 놓을 힘이 없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어, 자, 자기가. おっ 이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발전을 시킴에 있어서는 0.1%의 희망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0.1%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저 상대방은 뭐 4번 님에게 연락이 오길 원한다든지 4번 님 쪽에서 먼저 자신을 건드려주길 만 그냥 간절히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으로 4번 님이 이 관계에서 명확하게 인식 식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지 볼게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시는 모습에서는 4번님은 계속해서 일단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나 뭐 그런 게 없다 보니 무언가 4번님이 발견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4번님은 계속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관계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으시거나 왜냐하면 4번님 카드 쪽에서도 어,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나 걱정을 하게 되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4번님 또한... 어, 근데 저는 상대방보다는 4번님이 멘탈이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상태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거의 그냥 좌절, 아주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사번 님은 적어도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이거든요. 너무 욱하지 말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어~ 너무 슬픈 생각 하지 말자. 이것도 연습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다가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번 님을 좀 도래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걸 눌러도 자꾸 삐죽삐죽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어~ 사번 님이 인식하게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감정일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정말 끝난 거다라고 계속 되네 되새기시거나 사번님 스스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에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싶다가도 어~ 그러한 감정들이 또 다시 약간 슬픔으로 변하는 피해망상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사번 님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하는지 볼게요. 응 음. 아. 되게 독특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단, 이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카드도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관계 자체의 어떤 칼자루라든지 선택권 자체는 4번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상대방과 동일한 것 같아요. 아까 상대방의 마인드에서도 내가 여기서 할건 없다. 나는 무언가를 할, 어, 뭐, 자격이라든지, 그럴, 뭐, 껀덕지라든지, 빌미라든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카드도 이 관계는 4번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장만 더 볼게요 좀 많이 깊하고 복잡하신 분들이 뽑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두분 같은 관계에는 이게 관계가 아예 끝났다가 진짜 에너지가 완전히 종료가 됐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두 분이 다시 어떤 사랑의 감정, 만약에 연인 관계가 아닐지더라도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좀 프레쉬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바쁘게 산 후에 다시 만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즉 정리를 하자면 두 분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기가 맞다 잠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완전히 관계가 끝나려고 막 떨어져 있고 연락이 안 되고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고 사 번님도 그렇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빛나고 조금 더 발전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를 좀 이렇게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각자 가지면은 상대방도 그렇고 사부님도 그렇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때 두 분이 다시 만났을 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략 어느 정도 두 분이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 관계가 좀 다시 붙어지는지, 괜찮아지는지를 볼게요. 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빠르면은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한, 한 2개월? 늦어도 3개월 이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 2, 3개월 같은 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짧다고 볼수 없겠죠.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해준 만큼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거의 한 2, 3개월 지나면 이 영상 보신 걸 까먹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두 분은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여태까지 만나셨던 거, 두 분이 여태까지 뭐 좋은 추억을 쌓았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것은 만난 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긍정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 카드가 4번 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부분은 제발 너네 둘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아주 행복해질 테니 정말 안올것 같아도 제발 그 시간들을 버텨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 님은 이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앞으로 상대방을 기다린다 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굉장히 어떤 묵묵부답 아주 그냥 의자에 그냥 본드를 붙이고 거기 엉덩이를 붙이고 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도 4번 인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카드가 확실하게 말해주는 건 그것이네요 두 분은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 오히려 더 좋은 만남을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각자 액땜을 하고 있다라고 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 관계를 진행시키면서 4번님에게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일지 볼게요. 음, 그렇네요.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4번님이 상대방을 만나기 전,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 동안에는 감정 빼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 정도로 감정적인 부분은 약간 외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사 번님이 나는 뭐 애정 관계라는 전제하에 가족이랑도 괜찮고 친구랑도 괜찮고 회사도 괜찮고 금전도 괜찮고 뭐 나의 취미 생활도 다 괜찮아. 근데 그 사람 나의 애정 관계에서만 뭔가 만족이 안 돼.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그 사람만큼 못한 것 같아. 새로운 사람이랑 관계를 진행해봐도 자꾸 그 사람 오늘 리딩한 그 사람이 생각나서 이 관계에 집중이 안 돼. 이러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카드는 사번 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우울해하고 사번 님의 일상을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너무 아깝고 시간 낭비 그 자체고 감정 소모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사번 님이 그 시간 동안 그래 어차피 내가 걔랑 몇 개월 간에 이렇게 시간이 각자 필요한 것이라면은 나는 그때 동안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에게 더 도움 되는 앞으로 나의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행동들을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지내시는 게 좋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카드는 오히려 어 4번님이 상대방과 떨어져 있는 어떠한 좀음 뭐랄까 앞으로 좀 얼마 안 돼서는 감정적으로 우울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그런 감정들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금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번 님은 특히나 어~ 내가 우울할 때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명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리딩을 들으시고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 근데 걔랑 나랑 정말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다시 좋은 분위기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4번님은 어, 어차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리고 그 전까지 그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빠르게 추진시키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와는 별개로 그냥 4번님의 현재 인생에서 필요한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음사번 님도 뭔가를 진행하실 때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니까 신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하기 전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고민을 하는 시간에 그 과정에 지쳐서 아 몰라 몰라 하셨다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 봐야겠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과정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카드는. 앞으로 4번 님에게는 4번 님답게 닉값을 하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단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 이든, 4번 님의 어떤 프로젝트든 뭐가 됐든 4번 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두 가지의 갈림길이나 고민되는 일이 생긴대요. 근데 4번 님이 그것을 계속 고민하다가 아, 그냥 모르겠다. 안 해, 안 해. 하시는 그런 순간이 있고 근데 다시 아니다. 나 그거를 해 봐야겠다. 그래, 나는 이거야.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 하신 후로 그것에 있어서 완전히 직진하게 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저는 뭔가 이게 인간 관계다, 애정이나 우정 관계다라기보다는 4번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어떠한 뭐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프로젝트가 됐든 그런 일일 것이라고 저는 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님에게는 조만간 어떠한 고민이 찾아오고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일 수도 있고 이걸 할까 말까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잠깐의 잠수 4번 님이 그냥 지쳐서 아 모르겠다고 약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잠깐의 시기가 있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것을 진짜 진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까지 있을 것이다 추진하기 전까지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4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